9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9편에서 아삽이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첫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의 종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새들의 밥이 되는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롱을 보았습니다. 이웃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아삽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슬픔과 애통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낙담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삽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 환우들,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일터에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순한 웰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